부실이 흘림 선상 낚시. 원줄을 잃어 감긴 채로 오래 보관하면 나일론 원줄이라도 파마 현상은 생깁니다. 낚시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벌써 다 펴져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낚시를 가면 옆에서 입질 받은 사람만 다시 입질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원줄의 파마 현상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고기들이 활성도가 높으면 파마 현상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잽니다. 고기는 고속 주행으로 먼 바다로 달립니다. 그런데 입질이 약으면 파마 현상으로 입질 파악이 힘듭니다. 고기는 입에 넣고 이상하다고 느끼면 크리를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줄의 파마 현상을 일자로 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이 적당히 흘러줘야 일자로 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로 펴면 릴 뭉치에서 원줄이 잘 풀리고 줄을 흘려보낼 때 느낌이 참 좋습니다. 원줄 파마 현상 펴는 방법. 생수병은 주위에서 찾기 쉽고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적당한 무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생수병에 낚시 원줄을 묶어서 50m에서 100m 그 이상 흘려보내고 감으면 끝. 참 쉽습니다. 파마 현상이 그나마 많이 없고 약하면 1번 작은 생수병을 이용하시고요. 낚시를 다녀온 지 오래되었고 릴에서 원줄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면 3번을 이용하고 3번 1.5L 같은 경우 O자 부실이 잡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줄 회수할 때 아주 힘이 들고 3번이 힘들면 1번 작은 생수병을 이용해서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주인님께 큰 힘이 됩니다.